안녕하세요. 네, 백성엽 활시중 체육관. 네, 오늘도 신나게 달려오고 있고요. 제가 요새 영상 올리는 것들 중에서는 그 질문 받아서 그거에 대한 영상, 대답을 드리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답글 중에서 어떻게 해야 안 다치고 안 아프고 패시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씨름이란 운동이 팔에 많은 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이제 손목, 팔꿈치, 어깨, 그리고 이 상한뼈라든지 특정 부분에서 이제 부하가 집중되는 그런 자세들이 있고, 얘네들이 힘을 잘 쓰는데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닥 도움도 안 돼요. 안 되고, 부하가 집중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팔씨름에서 경기 도중에 심판이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큰 포지션이라고, 데인저러스 포지션이라고 해서 취해서는 안 될 그런 자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브로큰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되면 팔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따지면은 보통 이렇게 상대가 치게 되면 넘어가는 자세는 뭐냐면 몸이 반대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 실제로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쪽으로 힘을 쓰죠. 그러면서 팔은 저쪽으로 넘어가요. 팔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내 몸은 이쪽으로 간다. 이게 아주 좀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왜냐면은 팔이 넘어가면서 몸은 이쪽으로 돌면 지금 어깨 보이시나요? 어깨가 완전히 돌아가서 뒤로 제껴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머리가 반대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 손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머리는 반대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세만 취해보셔도 어깨 전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장두 쪽, 이두 장두 쪽에 그 힘줄에 텐션이 엄청나게 걸리게 돼서 힘이 그나마 비등비등하면은 통증 정도에서 끝나는데, 상대가 힘이 센 경우 퍽 치는 경우에 저도 반대로 퍽 치죠. 그러면은 팔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깨에 큰 부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피해 주셔야 되고, 바람직한 자세는 뭐냐면 고개는 절대 뒤로 돌면 안 되고 손을 보셔야 돼요. 손을 보는 상태에서 팔이 넘어가더라도 어깨가 앞으로 나오든지 뒤에서 받아줘야 돼요. 제일 안전한 건 이렇게 뒤에서 받아주는 자세. 그렇게 되면 넘어갈 때 몸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훅을 어느 정도 쓰실 줄 아는 분들은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돌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삼두와 아웃사이드 쪽 자원들을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하가 다 인사이드에 치중이 되거든요. 골프 엘보를 인사이드라고 해요. 이쪽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통증을 제가 방송하면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손목이 상대방이 꺾는 훅에서 완전히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몸이 이쪽을 보게 된다든지, 팔이 더 이상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부하가 집중돼요. 엄청나게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서 애매하게 버티거나 치다가 팔이 넘어가는 경우에 심할 경우 빡! 소리와 함께 인사이드에 엄청난 통증과 데미지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은, 팔씨름을 할 때 어떤 경우에서든 머리가 이쪽으로 돌면 안 돼요.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쩐지 읽지도 못하고,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치는 행위, 팔만 남겨두고 몸이 가면 그나마 덜한데, 팔이 넘어가면서 몸이 이렇게 가게 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팔꿈치에 가장 많은 부담이 옵니다. 두 번째로 손목이 이제 부담이 오는 경우가, 데미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탑롤러의 경우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탑롤이라는 기술은 아시다시피 상대방의 그립을 오픈시켜서 가는 기술인데, 오픈시키면서 탑을 유지하거나 차지하는 게 아주 큰 포인트예요. 내가 오픈시켰더라도 상대가 탑으로 올라타서 탑을 잡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오픈시키려고 돌리는데 상대가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탑을 뺏겼기 때문에
특히 로우 탑 롤러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이런 식으로 제껴지게 돼요.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손목이 제껴져서 탑을 제 앞에서 딱 잡힌 상태가 되면 그냥 경기를 포기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저도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이 걸리기는 걸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힘이 걸리는 게 아니라 관절이 이미 끝까지 돌아간 상태가 돼요. 우리 손목은 여러 조각의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목이 제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관절이 찝혀요. 그리고 그립을 잡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립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돌아가거든요. 손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조각조각 이루어져 있는 뼈, 특히 삼각섬유 연골이라는 여기 뿔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뼈들끼리 충돌이 나면서 걸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이거를 힘이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그 상황에서 쳐서 넘기려고 한다든지 넘어가는 걸 버티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서 실제로 멀리서도 경기 중에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빡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충돌되어 있던 삼각섬유 연골이 짓이겨지면서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팔 씨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쪽은 회복도 아주 더뎌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정도 걸리는데 그마저도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경기 중에서 심판한테 이제 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상대가 이렇게 팔을 넘기거나 했을 경우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어깨가 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포도류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기술 자체를 뭐 비난하거나 비해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엄연한 기술이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선수들이 이 자세가 되면 팔이 이상한 각도로 펴지면서 심각한 데미지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두가 파열이 된다든지 해당되는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특히 인대나 힘줄에 팔은 펴졌을 때 큰 부하가 오거든요. 이 주변 인대나 힘줄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심판이 제재를 시킵니다. 올라오라고 해요. 이렇게 올라오라는데도 올라오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심판이 임의로 경기를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고가 주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있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17년 동안 팔씨름을 하면서 부상이 생겼고 손목 삼각섬이 아직도 아프고요. 이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이드 쪽 때문에 아까 2년 반 동안 고생했고 그 이후에도 몇몇의 부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리 크진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테이블 밑으로 팔이 내려가서 어깨가 내려가서 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제가 토드류를 한다고 대략 한 10년 전쯤에 했다가 이쪽에 있는 힘줄에 손상이 크게 왔거든요. 결국에는 다 제가 당한 부상들이었고 얘는 회복이 안 돼서 아직도 탑롤을 잘 못 써요. 컬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계속 잡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즐겁게 팔씨름을 하시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눈앞에 그런 작은 경기나 뭐 친구와의 그런 연습에서 너무 그 포인트를 집중하셔서 흥분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또 이기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팔씨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다 교정이 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땡! 고생을 많이 해주세요.